여기서 꺾어가지고 10 곱하기 15로 갑시다. 집 짓고 있습니다. 이 섬에다가 여기 하도 좀비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래에서 좀비들 저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쟤네들 보면. 그래서 섬을 왔습니다. 섬. 야, 근데 이달씨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색이 말이야. 야, 9시잖아. 9시 맞아? 날씨 왜 이래? 9시인데 너무 어둡잖아. 오케이. 좀비는 없고요. 시간도 적당하게 일어났어. 자, 방석을 죽고요. 자, 이제 건물 지을 시간이야. 이제 또 일해야 돼. 몸무게 빠지나? 몸무게 빠지네. 그래, 안 빠질 수가 없지. 일을 이렇게 시키면은 몸무게 다 날아가겠는데요? 이 몸무게 보니까 몸무게 0 만들기.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 몸무게 0 만들 수 있나? 일단 통나무 좀 자르죠. 몸무게 0나 만들 때까지 생존하게. 이제 외줄타기를 잘해야죠.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40부터 체력이 줄어요? 40부터 아예 죽나? 그러면? 너무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건가? 저 정도까지 낮춰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예 죽으면은 실행 못하고요. 이제 작업 그 건물을 지을 거니까 차에 가가지고 좀 가져옵시다. 물건들을. 가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벌목도개 일단 승상용 가방에 넣어버리고. 에헤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구만. 자, 왼손에 등산용 가방, 오른손에도 이건 저기 가서 바닥에 뿌리면 되니까 뭐. 오른손이요? 다 죽고요. 넣어요? 좋아요. 그렇죠. 군사기지. 오늘 업로드 되는 거에서도 군사기지 관련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오늘 풀 영상 업로드 된 거가 이제 군사기지 터는 거죠. 군사기지 털고 나왔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 연구소 간건 아직 업로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비밀 연구소 된게또 업로드 될 거예요. 자, 이제 방금 파밍한 거를 여기다가 뿌려놓죠. 여기다가 싹다 뿌려놓고. 대구맵 맞습니다. 대구맵 중에서 여기 하중도 여기 봤어요. 이거 하중도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대구 실제 대구에서도 이거 이름이 하중도더라고요. 하중도. 대구에서 섬 이름을 대충 지었어. 원래 하중도는 그 강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대구에서도 이미 이게 이름이 그냥 하중도였더라고요. 최근에 이름을 뭐 바꾼다곤 하지만, 와, 이름을 그렇게 대충 지을 줄 몰랐어. 섬 이름을 섬이라고 지은 거랑 똑같아요. 아, 대구는 산 이름도 앞산이에요? 예, 원래 강에 물하자 써가지고 하중도라고 부르거든요? 강에 있는 섬을. 근데 대구, 실제 대구에 있던 이 맵이 꽃 머시기 섬인데 지금은 그건데, 원래는 그냥 이름을 하중도로가 지어놨어요. 대충 섬 이름을 섬으로 지은 거랑 똑같아요. 캐릭터 배고프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먹여줄게.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보존식품이요? 히스. 예. 지금 그걸로 바꾸려고 해요. 이전에 이름을 너무 대충 지었다고 생각했는지, 이름을 금옥고섬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원래는 하중도가 맞아요, 이름을. 하중도라고 지었다가, 섬 이름을 섬으로 해놨다가
지금은 다시 금호고섬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예, 명칭 바꾸죠. 그전에 그냥 이름이 하중도였다는 거. 강에 있는 섬 이름이 그냥 하중도인데 이름이 그냥 원래 그냥 섬이었다고 보면 돼요. 예, 지금 제가 그 하중도에 왔습니다. 지도로 봤는데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맞을 거예요. 어유, 반갑습니다. 일단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은 내려놓아버리고, 내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못상자는 다 꺼내죠. 이 섬에, 섬은 뭐 자국자국이 되죠? 일단은 이 섬에서 이제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물이 있으니까 자급자족이 되죠. 예. 물만 있으면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섬이면은 여기 또이 대구매분 채집이 안 되는데 바닐라 기준으로는 또 채집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도 잡고 이제 농사도 짓고 하면은 풍족한 생활을 지낼 수 있죠. 자, 봅시다. 이건 다 열어 제끼고요. 들고 있는 가방 중에서 등 뒤에 맨 거를 바닥에 떨굽시다. 그 다음에 한 개는 내등 뒤에 메어버리고, 특성에 정독이 있어도 그런 모드 쓰면 바로 읽힙니다. 정독은 약간 느리게 읽는 것뿐이지, 사실 그 읽는 속도 별로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적당히. 그쵸? 모드 중에서 무적 모드도 있으면은 그거 쓰면은 아무것도 안 답니다. 치트 모드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은 체력도 안 달고 무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드가 완벽하게 뭔가를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일단 바닥을 깔죠. 아니다. 바닥보다 벽터를 먼저 깔아볼까? 저기 좀비 생존자가 있잖아. 여기 원주민분은 제가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보내줄게. 편하게 해줄게. 내가 다, 오, 야야야야. 왜안 밀려? 맞다. 한 손으로 밀면 안 밀릴 때가 있지? 네, 좀비 시체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18일 정도였나? 대신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저 시체들이 이제 해골 빠가지가 되면서 사라집니다. 2주? 오케이, 오케이. 2주 정도 걸린다네요. 네, 샌드박스로 플레이하시면 샌드박스에도 빨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 좀 보자. 바로 집이 있는 게 맞는가? 네, 조만간 한가해지면은 존보이드도 자주 하고 다양한 게임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일단 한5 곱하기 5로도 집을 지을 수 있고요. 19 곱하기 10? 19 곱하기 10으로 가볼까? 여기서 바로 집으로 연결된다? 오케이. 자, 집을 지어보죠. 어차피 집 중충 가능하니까 당장 좀 잠잘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네모나게만 한번 지어보죠. 원룸? 7x1도 가능하긴 해. 7x1도 잘수 있어요. 생활 다 가능함. 좋았어. 여기 딱 중간 느낌이죠?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바닥이 여기 투명 벽이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나갈 수 있는 건 여긴데? 잠깐만. 다시 깔아야겠어. 투명 벽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도 투명 벽이 있네? 아하이. 야야야, 투명 벽이 있는 거 겁나 신경 쓰이네. 왠지 모르지만 이런 데갈때 투명 벽이 있어요. 투명 벽. 투명 벽은 표시를 해놓읍시다. 여기도 투명 벽이야. 끔찍하구만. 사실상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가 길이다. 투명 벽이 가로막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긴 하네. 근데 투명 벽이 가로막고 있어. 버그입니다. 대부분은 버그겠죠? 투명벽이에요, 투명벽. 투명벽
티 4개끔 이거 떼어 이거 해체? 바닥 하나 해체해가지고 표시를 냅시다. 여기가 투명벽이고요. 투명벽이라서 못 가고 여기는 투명벽이 아니고 또 여기도 투명벽이에요. 이것도 투명벽. 이 버그 일어나는 원인이요? 간단한 거예요. 아마도 이거 건설하면서 물 위를 못 달리게 하는 설정도 해놨을 거예요. 물 위를 못 달리게 하는 기본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그거랑 이 지역하고 이 육지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육지랑 겹쳐가지고 이 끝부분은 몇몇 개는 아예 이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그 바닥을 지어도 아마 안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애초에 여기 이물 위를 못 지나가거든요. 이게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람에 차아 이것도 고차분해. 생각보다 차를 못 움직이잖아 이거. 야차 어떻게 하냐. 차 오긴 해야지. 그래도 차에 물건도 싣고 가져와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도 투명벽으로 막혀있어. 아이 화딱지 나는구만. 차는 못 들고 올것 같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빼올 수밖에 없군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섬 안에서는 차탈 일은 없으니까 섬 안에 차가 있을 필요는 없긴 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거 여기다가 이제 대신 차에 한꺼번에 물건 두고 열로 못 들어오겠네. 너무 아쉽고요. 여기다 마저 짓죠. 왼손. 자, 후닥 판자들 다 죽고요. 판자도 자르고. 좋아요. 이러고 지어봅시다. 그래도 딱 거의 중간이긴 해요. 여기 기준으로 딱 중간이 돼가지고 여기다 지으면은 느낌은 있어. 나뭇가지는 뭐 하다가 그렇게 할수 있죠. 모닥불이나 난로 쓰이죠. 잠시만, 목공이 레벨업을 해버렸는데 목공책을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 갑시다. 이번에 갈 때는 후딱 책도 좀 빼가지고 옮기도록 하죠. 퇴근 시간? 그게 뭐지? 퇴근 시간이 뭐였더리? 이 유명한 말이 있던데? 잠은 죽어서 자라는 말이 있던데? 잠은 죽어서 자라는 말이 있던데? 등 뒤에 메고요. 야, 잠깐만. 뭔데? 그거 말하시는 분이 약간 나이 드신 분이긴 하죠. 어디서 심심해서 유튜브 영상 봤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 막 이러더라고요. 일단 목공책은 다 챙기도록 하죠. 3, 4, 5. 좀 바닥에 뿌려가지고 무게 줄이고 왼손으로 집어요. 다시 넣고 갑시다. 그렇죠. 잠은 휴식이죠. 근데 죽음은 영원한 휴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은 영원한 휴식이다. 유명한 말이죠. 아니, 죽음은 영원한 휴식이다. 야야, 너 지을 때 이상하게 움직인다. 잠시만, 이게 몇 곱하기 몇이지? 1, 2, 3, 4, 5, 6, 10. 아니, 5, 6이 왜 10일 때? 6, 7, 8, 9, 10, 11. 11 곱하기 11? 불편한데? 11 곱하기 11을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꺾어가지고 11 곱하기 11로 갑시다. 아니, 10 곱하기 15로 갑시다. 그렇죠. 잠시만. 이때 좀비 오면 물리니까 한번 봐줄게요. 시간 가속을 쓰는 건 좋은데 졸릴 때 시간 가속 쓰면은 좀비가 근처에서도 안 풀려요. 오케이. 자, 여기가 싹싹싹 되는가? 한번 한개 더. 오랜만에 건축이긴 하네요. 자, 좀만 더 일해라. 어차피 잠도 뭐, 안 와. 졸리 모르는 잠을 못 자니까요. 예, 밖이라. 시참하면? 시참하면은 이제 뉴비와 함께 시작하는 그걸로 한번 시참을 할까 싶어요. 뉴비 교육 콘텐츠. 됐어. 뉴비와 함께 생존을 한다. 이걸 싹 없애버리면 됐어. 느낌 있어버리죠? 싹싹싹. 잠시만, 나 책을 안 읽고 했네. 계단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허이 불편해졌구만. 왼쪽으로 쭉 가죠 일단. 평캔 얘기 담을 때부터 이미 뉴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평캔은 입에 담는 순간 뉴비는 아닙니다. 평캔은 입에 담는 순간 이미 그 평캔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뉴비는. 입에 평캔 담으면 이미 뉴비는 아니죠. 그 여유 있다는 거니까 평캔을 생각할. 생존하기 바쁘죠. 아, 담배 못 피네. 어쩔 수 없지. 목공랩이 7렙은 돼야 계단이 열릴 거예요. 아, 6렙이네. 오케이. 짓다 보면 할만하지 않을까? 평캔은 알게 되긴 하죠. 또 쓰는 건 다른 문제인데 이제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왜냐? 좀비들 하다 보면은 평캔할 틈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뉴비들은. 알고 있어도 쓰지 못하게 되는. 총 누가 쐈어, 계속. 근처에 총잡이가 있구만. 일단, 잠깐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 플레이 시간 5시간이요? 아, 하지만 내 유튜브로 본다면 존보이드 플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100시간 했다. 이미 100시간을 하셨군요. 아, 뉴비는 아니지 그러면. 100시간 정도 하셨네 이미. 그럼 뉴비는 아닙니다. 봐도 볼래? 아유, 직접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약간 지식이 좀 생길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이 좀 쓰일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있는 물건을 또몇개 가져갈 거고요. 깡이 는다고요? 깡 넣으면 됐어. 깡이 제일 중요하지. 봐봐, 이런 좀비들 딱 대기를 하고 있어버렸구만. 오세요. 무기 이것밖에 없네? 일단 이걸로 때려잡죠. 야, 너네도 어디 가니? 확 사라져. 깡 들면 됐지. 봅시다. 쓰레기통을 내가 주웠던가? 드럼통을 주워놨네. 요게 아마 용도가 있어서 주워놨던 것 같은데? 이게 물이 담기던가요? 보자. 반갑습니다.
보모돼야 되죠. 김치 담으려고 챙겨놨어요. 자폭하는 놈이요? 그죠. 크리퍼는 없긴 해. 크리퍼는 없지만 멀티 서버에서 사람을 만든다면 어떨까? 군대차? 이걸 왜 태워요? 아니 이거 얼마나 힘들게 구한 차량인데 이 두둔반. 태울 수 없죠. 저거 힘들게 구했어요. PTSD 온. 일단 챙겨가죠. 가져가야 되니까 어차피. 등산용 가방 왼손 주워가요 이거. 많이 못 줍는구만. 아 여기 됐어. 그래서 카센터 찾는다고.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가보지 않아도 지형을 알 수 있는. 저 차량 구하겠다고 사륜안이 제한됐죠. 일단 여기 바닥을 좀 깔도록 하죠. 그러면 레벨이 오르겠죠. 지금 하루빨리 목공을 6레벨 찍어야 돼요. 계단이 없어가지고 밭 위를 못 깔아요 지금. 아 맞다, 물 마셔야 돼. 맞다, 목말라가지고 저기 좀 간감도 있었는데 깜빡이고 있었네. 그래, 오늘의 미세 팁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말라 죽기 직전이잖아. 잠깐만, 물 끓여서 마시도록 하죠. 자, 오늘의 미세 팁. 물은 없지만 근처에 강이 있다면 물을 담습니다. 일단 물을 담고요. 그 다음에 뭐 근처에서 적당히 이런 통나무로다가 통나무로 뭐 만들어요. 뭐 어딨어? 주변이 어둡다. 끓일 수 있죠. 요런 데에서 통나무를 주워다가 모닥불 도구를 만들어요. 통나무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모닥불 도구가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 한 개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버리면 종이 말고 딴 거 쓰죠. 종이는 뭐 쓸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남겨놨었어요. 장가지 놓고 하면 돼요. 장가지를 여기다 딱 넣습니다. 그럼 불이 딱 나오고요. 말라 죽기 전에 물을 끓일 수 있게 되죠. 이거는 바로 마시지는 못하지만 여기다가 딱 넣어버리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죠. 좋아요. 이제 말라 죽기 전에 이러시면은 바로 깔끔해집니다. 뜨거운 물. 아유, 물 먹는 게 어딥니까? 더 나아가서 장가지로 편하게 불 붙이는 방법. 금방 짓습니다. 집도 사실. 여기다가 장가지 집어 넣어 놓으면은 여차할 때 바로 이제 불 붙이기 편하죠. 그럼 꺼버리고 불 붙이기 할 때 바로 장가지가 뜨죠. 여기 안에 장가지 넣어 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미세 팁이었습니다. 잠이요? 일단 바닥 깔다가 생각을 해봐야겠네. 저쪽에서 자는 곳이 있긴 해요. 그래서 물은 숲에서 어디 어떻게 얻기만 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비 내릴 때 이용해서 비를 받아가지고 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어허. 좋아요. 요런 거 아마 빈 거 중에서 이제 바닥에 아니요. 빗물 받지 말고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이건가 이거 한 개 쏟아볼까? 적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를 바닥에 쏟아서 빈 거로 만들어 놓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여기 안에 물이 찰 거예요. 여기 안에 물이 차죠. 비어 있으면 놓고 바닥에 뿌려 놓으면은 물이 차는 게 있습니다. 얘가 그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물 차는 게 있어요. 위스키 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양동이 이런 거는 물이 차죠.
양동이는 물이 차기 때문에 빗물 받아가지고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채워보죠. 위스키물은 아마 안될것 같긴 해요. 적혀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니까. 빗물도 끓여야 될 걸요? 빗물도 오염된 물 아닌가? 빗물도 끓여야죠. 다만 이제 숲에 오게 되면은 적당히 이제 그 모닥불 두고 만드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어, 빗물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요. 빗물이 깨끗하다고. 이해할 수 없구만. 빗물 끓여 마셔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무엇이지? 여기 왜 바닥이 안 깔리는 것이지? 잡초로 제거 안 해서? 이러면 깔리나요? 제작하기 나무 바닥. 뭐야? 이건 또 뭔 버그야? 여기 바닥은 안 깔려. 아이, 모르겠어. 그래요. 그럼 자도록 하죠. 자는 게 좋겠다. 잘 안 보이면 자야죠. 빗물 담아놓은 거 파이프 연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수도꼭지에서 정수가 되는 거라서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내가 방석을 으다가 뒀더라. 여기서 회수를 안 했던가? 방석 어디 갔어? 어딘가에 뒀을 것이다. 아, 방석 생김새도 쪼꼬매가지고. 방석을 내가 안 주었나벼. 내가 방석을 어디다가 두었더라? 아하이, 바로 주웠어야 되는 것을. 여기다가 불어놨던가? 방석 여러 개 챙겨놓을 거 그랬다. 차에 가서 자? 여기 시체들 다 해골 바가지가 됐는데? 차에 가서 자지 뭐. 지병 걸리겠어. 여기 애들 보이면은 싹다 이거 돼버렸죠? 이러면 이제 곧 사라집니다, 시체가. 여기서 잡으면은 질병 걸리... 아, 잠시만. 다른 애들 때문에 질병 걸리려나? 네, 저 좀비들이 있긴 한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죠. 잠자기. 어, 왔어? 와, 파피루스. 와, 센지. 자, 요 친구들은 싸그리 무시해주고요. 온 김에 이런 것들도 더 들고 가죠. 책하고. 아유, 아닙니다.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도 싹 가져가고, 프로판 통도 가져가 버리고. 뭐야, 왔어? 발전기도 주워주고요. 좋아요, 갑시다. 맥주? 맥주는 못 참지. 아, 치맥은 아니군요. 아, 그건 좀 아쉽고요. 다들 먹는 게 하나도 안 겹치는데? 오, 다양한 음식들을 드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망고 드시고, 맥주 드시고, 한쪽은 그냥 간식 드시고. 나 몸무게가 왜 흔들리는가? 아, 눈물, 담배표. 이건가? 여기서 투표. 꺼내라. 담배값 꺼내고 담배표 됐어. 굶주림? 에헤, 먹을 때가 됐구만.
어딨어? 식사를 좀 하죠. 여기다 뿌려놨나 보네. 자, 봅시다. 건빵. 됐어요. 좀 이렇게 살면은 몸무게 엄청 빠질 텐데? 빠지고 있구만. 자, 요쪽을 살짝 깔고, 잠시만. 목공 랩좀 봅시다. 목공. 목공이 좀 시원찮은데? 평소에 많이 올려놓고 그랬나? 와, 6배 차이 납니까? 망고를 엄청 싸게 드시는군요. 왼손. 망고 맛있죠? 자, 후딱. 판자도 챙겨주고. 얼굴하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 아마 제대로 할 때쯤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더 성장을 하고. 그냥 저냥 생겼습니다. 바닥을 후딱 깔아보죠. 뭐야, 이번엔 또 깔리잖아. 뭐지? 이번엔 바닥 깔립니까? 아까 안 깔렸잖아. 난이 버그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 이번엔 또 바닥에 깔린다야. 자고 일어나면 깔리는 대체 뭔 알고리즘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아까 왜안 깔렸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또 깔려버려요. 피곤하면 못 간다고. 근데 옆에 있는 바닥에 깔렸어요. 여기 그냥 여기 두 개만 안 깔렸어요. 그래서 뭐 저쪽 지형 버그라도 발생했나 봤더니 잠자고 일어나니까 깔려. 이해할 수 없구만. 아니 왜 저기만 깔기 싫었던 것이지? 저쪽 위치만 안 깔렸거든요. 그 옆에는 깔아줘가지고 옆에 쭉 깔았었죠. 방석이 있어서 안 깔렸다? 근데 두 개가 방석이 있었다면은 이제 방석 깔린 것만 안 깔렸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안 깔렸어요. 애초에 저기 방석이 없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 버그라는 건 알겠는데, 예, 집 짓고 있습니다. 이 섬에다가 여기 하도 좀비가 많아가지고 마을에서 좀비들 저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쟤네들 보면. 그래서 섬을 왔습니다. 섬. 섬에 와가지고 이 섬에서 약간 안전한 거점을 만들 생각입니다. 반대편에 좀비들이 약간 바라보고 있어요. 좀비 뷰가 있다. 좋은 지형 아닙니까? 좀비 뷰까지 돼. 이거는 약간 좀비 세상에서 분명 그 집값을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좀비 뷰가 된다. 좀비 뷰 되는 집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집 앞에 좀비가 있는 거는 대부분 없죠, 사실. 집 앞에 좀비 다 없애기 때문에 이 좀비 뷰 흔하지 않아요. 좀비 뷰는 뷰대로 즐길 수 있고요. 좀비 뷰는 즐길 수 있는데 좀비가 오진 않아, 다행히. 그래서 약간 묘한 아슬아슬함을 즐길 수 있다. 메스꺼우며? 그건 주변에 시체 있을 때라서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저 좀비들 있는 게 스릴감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여차할 때 좀비들 좀 근처로 가면은 캐릭터 지루함도 풀리고 좀비 뷰가 여러모로 좋다. 나무 벽. 이거 7레벨 찍어야 되네? 2단계를 일단 짓고 나중에 강화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할까? 아니야, 아니야. 역시 7레벨 어떻게 찍는 게 좋겠어. 나 몸이 왜 흔들리는가? 아, 담배. 그러면은 지금 계단도 없고 하니까 한번 목공 랩 작업 좀 하고 오죠. 많이 느리네요. 안 되겠어. 계단도 깔아야 되니까 한번 마실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 비디오 챙겨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걸로는 7레벨을 한번 못 찍을 거라. 또 TV도 챙겨놔야 되고요. 그래서 TV랑 이번에 목공 랩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오죠.
잠깐 마을 잠깐 여기 앞에 있는 요런데 그 숙소 이런 데를 가봐야겠어요. 민가 같은데. 자, 테이프는 아마 한개 정도 있을 텐데 아까 목공 그거를 제가 챙겨놨었어요. 쓸데없는 거요? 쓸데없는 게 없는데? 그렇죠. 요리쇼 TV. 이게 나올 확률은 적은데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해요. 0.01%로 나오더라고요. 골동품 이거. 요런 게 바닐라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낮은 확률로 좋은 무기 진짜. 카타나 말고는 없기 때문에 현재 가방 중에서는 이제 있기는 한데 그 방식이 그냥 연구소 가면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아주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희귀한템. 목공 4,5권은 챙겨놓고요. 4권만 챙기면 된다, 사실. 됐어요. 자, 마을로 좀 가볼까요? 쇠질 때 양손. 어우, 왜내차 근처에 저 좀비들은 무엇이지? 좀비들이 차에 들러붙는 수성이나? 한 번씩 올 때마다 차에 들러붙어 있어요. 자, 봅시다. 뭐 빠뜨린 건 없으니까 가죠. 잠깐만, 차에 넣어놨던가? 테이프. 아, 있다 있어. 목공 기술 6화. 오케이, 오케이. 마을로 가서 얘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그럼 발전기가 있어야겠네, 차라리. 가늠이 안 되니까 그냥 편의 발전기를 일로 가지고 올게요. 마을에 가서 이제 필요한 만큼 한번 보고. 보관함 모드. 그렇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셨어요. 주인공 분이 계시죠?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아까 채팅 치셨으니까. 그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다가 얘기했었는데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단순 노가다여가지고 보관함 안에 아이템이 있으면 분해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관함 안에 아이템이 있어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분해를 해서 레벨을 올릴 수가 없어. 자, 봅시다. 뭐를 챙기려고 했더라? 일단 음식도 조금 가방에 넣고요. 음료수? 음료수 막 가져가.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기 가져. 잠시만. 생각해볼까? 이거 발전기 이렇게 걸어두면은 이거 넘어갈 때 떨어뜨리지 않나? 그냥 가져가네? 오케이, 오케이. 뛰어넘는 경우만 늘어나 보다. 오케이. 갑시다. 차에서 잠 한번 자야겠군요. 안 읽은 책 읽고 자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 방석이요? 이번에 가면서 또 방석도 챙겨오죠. 그래, 방석도 가져오면 되겠네. 방석을 놓쳤었으니까 이번에 마을 갈때 방석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들고 있는 건 트렁크에 넣도록 하죠. 좌석이 실을 필요가 없네. 공간은 널널하니. 매트리스요? 침대도 챙길까요? 그래요. 그래, 침대도 챙겨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많긴 해. 반려 방석이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반려 방석 아쉽긴 한데 있긴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 약간 반려동물 마당에 풀어놓은 거예요. 유기범이라니. 동물
강아지 마당에 풀어놓은 거 강아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거죠. 차에 기름이요? 아마도 충분할 것 같아요. 유기범이라뇨. 내 마당에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야생까진 아니고 제집 근처에 아마 여러 대 있을 거예요.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난 마당에 풀어놓은 거다. 억울합니다. 난 마당에 풀어놨어. 방석. 좀비 왔어? 뭔데? 왜, 나 가슴이 왜 긁혀져 있어? 물린 거 아닌데? 물린 거 아니잖아. 쟤들 문 때리고 있었는데. 뭔데? 뭔데, 이거? 갑자기. 창문 닫혀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애초에 무는 모션도 안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가능성은 이거다. 좀비들이 창문을 때렸는데, 약간, 그 뭐냐. 이 창문을 때렸는데, 잘때 물린 건 아닌데, 이거? 물렸을 리가 없어. 물렸을 리는 없어요. 여기 이 창문을 마지막에 때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유리 파편 맞은 거 아닙니까? 긁힘이긴 한데, 물렸을 리가 없어. 애초에 물리는 소리도 안 났어요. 말도 안 돼. 도박장이야? 이거 도박장 하면은, 이거 물렸을 리가 없는데, 그 잘못 건 사람은 그냥 지옥인데요? 물린 게 아니네요, 이거. 말도 안 돼. 자, 봅시다, 일단. 세상에, 무서우신 분이었네. 아마 저 위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방석. 이제 제 방석이 외로우니까 이제 암컷 방석, 수컷 방석이 있죠. 이번에 성별을 맞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편의점이 있는 걸로 봐서 이쪽에 조금 상가가 있어 보인다. 집들이요? 일단은 이 좀비들 잡고 좀 해보겠습니다. 철물점이 있고요. 잠시만, 그때 필요했던 게 뭐였더라? 그래, 식당. 식당을 한번 가서 방석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고 TV도 봐야 돼요. 배고픔이 또 떴어? 음식 먹자. 자, 봅시다. 음식을 아마 제가 음료수를 잔뜩 챙겨놨을 겁니다. 오늘 안에 적당히 집들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짓는 게 엄청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야, 그만 꺼내. 좋아요. 음료수 쭉 마시죠. 아야야야, 음수건이가 갑자기 박아버리네. 아, 여기는 항상 좀비가 많아. 다 마시죠, 이거. 대구맵의 트레일러? 모르겠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전 트레일러를 본 적은 없는데 있지 않을까요? 본 적은 없어. 이멀전시 병원인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상관없는가? 식당이 하나 있으면 방석 꺼내기 좋은데 말이죠. 손수레 뭐더라도 넣을 거래나? 되게 손수레 안 넣었네. 잘 어울리긴 하겠네요. 요것은 학교 느낌이죠. 딱 봐도 아마도 학교일 듯.
어? 세이프하우스. 근데 이젠 세이프하우스도 안 가도 되고 하지 않을까? 이미 물건 다 찾았어. 어, 길에 겁나게 많죠. 한국에 좀비 사태 터지면 바로서 섬으로 튀어야 된다. 잠깐만, 아예 없었는데? 내려가자. 그냥 내리고 잡을 걸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리 봐도 근처에 식당이 보이지가 않는다. 녹색이요? 요건 아 어디야? 왜 너벅지? 안 된다. 녹색은 없어지죠. 좀비 때 물린 게 아닌데. 저거 시체 질병이에요? 시체 질병. 살균된 무대? 갑시다. 야, 안 되겠다. 내릴게요. 세균 감염이 뜨긴 했는데, 살균 붕대 꼈으니까 돼요. 살균 붕대가, 뭐냐, 그거 해주는 거 있어요. 콩콩이 모르겠어. 아마 물건 관리 레벨 높고 얘가 잘 안 부서지게끔 애초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모두 목이었던 4번 타자가 부서지는 걸로 봐선 얘도 내구도가 감소할 확률이 있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잡죠. 야, 잠깐만. 좀 많다. 대형망치는 내구도가 있죠. 뭐 예전에는 없었을지도? 지금은 일단 있습니다. 오이, 이거 몇 명 타격이지 대체? 유리 몸이라 면역력이 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면역력이 약합니다. 어딨어? 면역력 약화. 어, 여기 있다. 면역체계 손상 있죠? 그냥 면역력은 약해요. 유리 몸이라 약한 건 아니고, 유리 몸은 약간 뭐 긁힐 때나 할 때 대신 그 부러져 버려요. 좀비한테 물리면 부러져요. 저 뼈가 잡아 일단. 이럴 줄 알고 콩콩이를 들고 왔지. 콩콩이가 마리수도 마리수인데 범위가 사기적이긴 하네요. 범위가. 후딱 잡고. 괭이보다 거의 두 배는 큰 것 같은데? 무한은 아닌 것 같은. 같은 모든 무기였던 그 뭐냐, 4번 타자는 지금 내구도 다 달아서 부서졌거든요? 무한일까? 제작자가 이거 대충 만들었나? 모어트릿이거든요. 일단 모드는 어이, 대신 최소 거리가 좀 가깝네요. 밀치면 안 되는 거리에서 밀치네. 이거 봐, 여기 밀쳐버려. 이거 쇠질이 뛰었으면 그냥 때렸겠죠. 최소 거리는 있으니까 좀 거리를 뛰어야 돼요. 일로와. 무기는 원래 예측하진 않았는데 모어트릿이라는 모드에 이 무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미. 추천받은 모드 요번에 써봤는데 처음 써봐요 저도. 두칸거리 좀비들 범위가 어마어마해. 요거 넣고 대구 두배로 넣었었으니까 대신. 하단 공격 범위 많이 좁은 것 같아요. 하단 공격으로 쓸 순 없어요 이거.
보니까 한 보이는 거랑 달라가지고 안 맞아요 이거. 그거는 떠 있는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다. 잠깐만, 슬슬 돌아가서 잘 수 있을까? 아, 지금 자는 거 아니지? 꺼내야지. 내 차 어디 갔죠? TV를 한번 봐야겠어요? 무심결에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 아, 내 차 위에 있겠다. 방석 챙겨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집안에는 없을 테니까 식당을 가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내 차. 내 차가 어디 있더라? 봅시다. 이게 내 차였나? 아니야 아니야, 트렁크가 아니, 후드가 멀쩡해. 내 건 후드가 좀 더 못생겼어요. 올라가죠. 헤드폰 액정에서 제 캐릭터에 땀이 생각난다고요? 아니 대체 어느 정도 경제에 도달했길래 그 냄새를 만든다고요? 어마무시한데? 보디인데 이거? 나랑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2030년에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 저 차구만? 아유, 좀비 언제 생기려나? 2050년엔 좀비가 생기나? 현실에도? 야야야, 최소 거리는 낮으니까 거리 조절 제대로 합시다. 밀치기가 안 될 것 같은 거리에서 밀치기가 돼요? 그나마 최소 거리는 그래도 꽤 설정을 해놨네. 공이 더 붙는 거 아니겠죠? 막 2022년 아니고. 그렇죠. 엄청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콩콩이로 욕심 부리려다가 제가 죽는다고요? 콩콩이가 어디 잔뜩 있는 곳을 가나? 애초에 2만 년도에 내가 그때도 대구맵을 하고 있다고? 어마무시하구만.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한 거야 나. 일단 여기서 잡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번주요? 내구도가 거의 안 달긴 해요. 왠진 모르겠지만 진짜로 내구도가 무관이지도? 어떻게 생겨먹은 무기인지. 이 친구를 어디서 주웠더라? 창고에서 주웠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뿌져. 최소 거리는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거리가 한 개로 조금 익숙해져 있으면 좀 다루기 힘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거리를 띄워야 돼요. 근접에선 밀기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봐, 여기서 이러고 여기서 밀고 있어. 거리 더 띄워야 된다. 바로 건물 내부에 진입할 때는 좀 위험하긴 하네요. 너무 가까울 때 여기서 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눈앞에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근접 무기 쓰는 게 나아요? 이거 말고. 최소 거리가 너무 좁거든요, 이건? 너무 멀거든요? 최소 거리가 좀 많이 멀어야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밀쳐버려요. 오이. 그렇죠. 다른 무기 공격 거리에서 다 밀어버려요, 이거. 자, 내부니까 4번 타자.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못할 거예요. 저 무기를 쓰면.
자, 봅시다. 세이프하우스. TV도 봐야 되고요. 좀비들 어디 있니?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쪽인가? 나와라이. 아, 저거구만. 좀비 잡고 여기서 분해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침대도 좀 옮기기도 하고. 뭐야, 저 위에 쟤네들 안 뛰어내리지 않는 것인가? 일단 발전기부터 꺼내도록 하죠. 전기는 나갔으니까. 내 차. 이쪽이 있을 것이다. 저쪽에 있구만. 좀비가 도망가는 모드요? 솔직히 한 12,000킬, 12,900킬 했으면은 좀비가 도망갈 만해. 게임에 그런 거 시스템 있죠? 몬스터하고 자기 레벨이 너무 차이 나면 몬스터가 도망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 재밌을 거 같네요. 자기 레벨하고 너무 차이 나면 몬스터가 도망가는 게임들이 있어. 마동석이면 좀비가 도망갔지도? 하지만 마동석이 좀비가 됐다면 어떨까? 보스 좀비가 딱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그 스위트홈에서 근육이라고 소리 지르는 좀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이, 내가 여기서 자려고 하는 거 아닌가? 프로틴 괴물. 발전기. 아,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다. 기름, 맞다. 내가 차에 기름 넣어놓은 게 있던가? 기름통, 기름통. 아, 몇 개는 챙겨놓을 거 그랬네. 근처 아무데서나 뜨면 되겠죠. 여러 데 기름이 있을지도. 기름 좀 주지 않을래? 위스키병 비워져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아, 기름통도 좀 가져올 거 그랬구만. 길 막고 있는 차량들. 새거 같으니까 기름이 있겠죠, 뭐. 자, 기름을 좀 주지 않으렴? 에헤이. 기름 구하는 건 나름 쉽습니다. 아마 요런 차량 한 개쯤은 있을 거예요. 이두개 중에 한개 있겠다. 설마? 없고요. 얘들 여기서 뭐해? 딱따라이. 아, 요건 안 닿네. 쳇. Y축이 좀 틀어져가지고 요건 안 닿네요. 이 차엔 있지 않을까? 있고요. 이러면 됐어. 대신 이 좀비들하고 놀아야 되네. 뭐 놀죠. 아이, 공격이 안 되는데 공격해버리네. 개좋긴 해. 바로 만 마리 가능. 자, 누워있어. 대구면 좀비가 좀 많긴 해요. 두 배기는 한데, 두배 재배하고도 두 배인데 이 정도로 많으면은 일반 맵의 네배 정도예요. CDDA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니까. 됐어요. 기름 빼줘. 그렇죠. 두 배였죠. 야, 기름을 빼. 다 뺐어?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당시 모어 트레인 모드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는 몰라가지고 적당히 한두 배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두배 넣었습니다. 모어 트레인에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샌드박스 설정을 많이 안 건드려봐가지고. 일단은 차에도 기름을 살짝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저저저저 발전기를 위해서 여기다가도 기름을 좀 넣고 합시다.
발전기 어디니? 아 여기 다. 야 발전기 좀 보이는 데다 옮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잊어먹었구나 방석을. 오래 하긴 했죠. 봅시다. 기름을 살짝 넣고요.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TV 볼 정도만 하면 되니까 연결을 하고요. 그럼 발전기 잡지 읽지 않았나? 왜 안 뜨는 거 같지? 잠깐만 보죠. 발전기 잡지, 발전기 잡지, 발전기 잡지. 어, 읽었네. 기름이 부족한가 보네요, 그러면. 아, 썩었다니요. 제가 얼마나 다양한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오케이. 10%? 발전기 켜고요. 아, 억울합니다. 전 썩지 않았습니다. 모두 만들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뭘 많이 하긴 했는데 썩었다니 억울하네. 자 봅시다. 테이프 무공기술 6화 켜고요. 봅시다. 뭐 나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안 죽었는데? 그래요. 분해해야 되죠. 자 봐봐. 예, 뭐라고 하는지 보자. 침대? 어 천재인가? 판자 6개랑 몬 4개로 매트리스 만들 수 있어? 하지마. 너 거짓말이기만 해봐. 아니잖아. 오 이 녀석 나한테 거짓말을 쳤어? 오 다른데 조합법. 다른데요. 불만 있어. 잘못 알려줬어 저거. 잠깐만 집 안에서 싸울 거면은 야구바따로 하죠. 일단 안전하게 실수로 밀어서 죽지 말고 콩콩 일단 넣어놓고. 얘는 대량 학살용이야. 그죠. TV 소리가 사실 너무 크긴 했어요. TV 소리가 좀 크긴 했어. 이렇게 줄이고 드는 게 맞죠. 기본 설정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요리쇼도 있네. 이건 챙겨놓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분해도 좀 해볼까요? 기술. 저거 하나를 봤는데도 레벨업 한 번밖에 안 했어. 분해로 좀 해야겠다. TV도 챙길 예정이죠. 그렇죠. 붕대교체요? 아 그렇지. 붕대교체도 했어야지. 깜빡이고 있었네. 오염된 거 바닥에 버려버리고. 침대에선 잘 거니까 저 침대에 남겨놓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세이프하우스였지. 한번 볼까요? 세이프하우스에 마체테 이것저것 있고. 이거는 후딱 분해하고 잘 준비해놔죠. 다룬가가 위에 올라가 있음 올라가 올려져 있다고? 뭐가 올라가 있는데? 아 이거 선인장화 본 이거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올라가 있다고 안 되네요. 아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죠. 이런 게 있었어? 신기하네. 위에 왜 이렇게 올리는 거네요? 조그마한 화분 처음 보네요. 전 이거 처음 보네. 이런 아이템이 있었어? 귀엽네. 게이드.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해야 될 게 있긴 했네요. 수도꼭지도 한번 떼가야 돼요. 집에서 물 마시려면은 수도꼭지로 정화해야 되니까. 칙칙하지 않게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대형 화단. 집안 안에 하나 딱 해두면은 평온하겠다. 마체테 목박은 야구방망이? 얘는 못 가져가. 오케이 여기도 한번 날리죠. 어허
여기도 있네. 분재화분. 와, 이런 게 생긴 거겠죠? 거의 처음 봐요. 분재화분. 조그마한 화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패치로. 엄청 패치된 지 오래된 것 같진 않고 최근 패치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단순한 침대. 얘 무게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얘를 가져갈까? 좀비 세상에서 부자라도 돼야겠어. 왔어. 일단은 요거 다시 쓰고요. 등 뒤에다가 4번 타자. 요거 하나 다 켜주고 됐어요. 저놈 처리하고 오죠. 아마 소리 듣고 왔겠죠? 잠깐만. 날씨가 좀 무섭다. 이거 세기만 날씨인데? 날씨 봐. 내 뒤에서 좀비 있어요? 세기만 날씨야? 오야야야야야.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4번 타자요? 아니요, 무기 이름이 그냥 4번 타자입니다. 왠지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야야야, 근데 나 졸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움직여가지고 커피를 먹고 움직이죠? 비타민? 커피 다 먹었나 내가? 야, 쿵쿵이 꺼내. 안 되겠다. 아, 커피 있네. 깜짝이야. 야, 커피 먹어, 커피. 맛 가버렸네. TV 보고 분해 좀 하다 보니까 맛이 가버렸어. 좋아. 다시 멀쩡해져, 딸. 잡죠. 야, 근데 이달 씨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색이 말이야. 살아서 못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날씨. 비가 미친 듯이 나고 여기 주변 약간 노란색처럼 아니 뭐가 끼니까 장난 아니에요. 오우. 야야야, 저거 꺼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TV 봤으니까 저거 꺼줘 빨리. 좀비들 계속 모이기 전에 세상 멸망할 것 같아. 오오오. 난 끌게요. 꺼. 어이. 역시 마을 한번 갈 때마다 위험한 요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거점을 완성해야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레벨을 올린다. 오야야, 너 언제 왔어? 너 어디서 왔니? 내가 여기 문을 열어놨던가? 어디가 뚫렸나 본데? 아, 여기를 뚫어서 왔구나. 아,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보고 잡시다. 책을 좀만 읽고. 됐어. 담배 피고 지금이야. 자면 될 것 같아. 잠. 4시? 아직도 날씨는 난장판이고요. 후딱 책을 다시 읽죠. 분재요? 예뻐요. 분재가 겁나 귀엽기 때문에 미니 화분 해가지고 못 참지. 네, 선인장 화분. 컴퓨터 옆에 딱 두면 느낌이죠? 이거 봐봐요. 이거 컴퓨터 옆에 딱 둔다고 생각해봐. 뭐야, 여기 배치하면 이게 컴퓨터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겁나게 느낌 있을 거야. 알람 시계 하나 가져갈까? 귀여운 건 못 참지. 전자파를 막아주세요.
날씨는 비가 오긴 하는데 아까와 같은 난장판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비를 조금 잡다가 맞다. 침대하고 들고 와야 돼요, 이제. TV하고요. 얘 같이 세트인 것 같은데 가져가자. 탁차라. 그다음에 매트릭스까지. 내 가방 용량은? 야야 부셔버렸어. 에헤이. 부셔먹었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응? 무게가 몇인데? 10이구나. 어쩐지 무겁더라. 바뀌었다. 텔레비전 이제 설치 안 하고도 바닥에 뿌려놓을 수 있네? 야야야, 앞이 잘안 보인다, 얘. 아, 이거 또 언제 패치되네요? 야, 이거 패치된 지, 이거 얼마 안된것 같은데? TV를 그냥 바닥에 뿌릴 수 있어요. 설치 안 하고. 뭐야, 그 다른 가구도 다 되는 건가, 이게? 이건 또 언제 패치했대? TV는 원래 못 뿌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못 뿌리잖아요. 설치하는 형식이지. 아닌가? 다른 애들도 다 되는가, 그러면? 설치하는 가구 형식이라서 얘는 설치를 해야 되네. 오, 다 적용된 건 아니군요. 아, 오늘 시험 보고서 무슨 시험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도 점이 있어. 이 점의 정체를 뭔지 모르겠는데? 아, 논술시험 갔다 오셨구나. 그래요. 수시로 붙으세요. 수시로 붙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수시가 최고지. 야야야, 뭐 소리가 났는데? 몇 명인데? 일단 난 나가서. 아, 이거 9시인데 날씨가 이래. 왜 이렇게 어두워? 9시잖아. 아니, 얘들은 또 뭐야? 이 9시잖아. 9시 맞아? 날씨 왜 이래? 9시인데 너무 어둡잖아. 내차 어딨니? 바닥에 뿌릴게요, 일단. 아니, 9시인데요? 활동 언제 해, 이러면? 너무 어두워. 아니, 잠깐만. 일단 이제 사이로 지나가. 지나가요? 아니, 다른 건 좋지, 날씨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정신이 없네. 집안에 좀더 있을 걸 그랬나? 야, 쿵쿵이 좀 꺼내자. 야, 쿵쿵이 꺼내, 쿵쿵이. 야, 쿵쿵이 꺼내줘. 어우, 야. 좀비들 또비 와가지고 잔체로. 뭐 잘못 먹었나? 내구도 까이네요. 쿵쿵이도. 내구도가 까이긴 하네. 쿵쿵이 꺼냅시다. 이게 좋은 무기죠? 야, 약 먹어라, 일단. 정신없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좀. 좀 빨리 넣고. 잡죠. 공공이요? 모드를 쓰면은 얻을 수 있는 희귀 무기입니다. 예. 일단, 내구도가 다네요, 이것도. 내구도 달 확률이 낮을 뿐. 그래. 내구도가 안 달면 그게 제일 사기긴 하지. 야, 잠깐만. 이거 근접해서 못 써요, 이 무기, 근데. 되게 좋죠? 다만, 최소 거리가 엄청 좁아들기 때문에, 거리 조절은 잘해야 돼요. 예사기죠. 모로 트레이트에 있는 특성만큼 사기더라고, 이것도. 대신 특성 포인트를 날려먹긴 해야 되는데, 좀. 어쩔 수 없다. 저번에, 차량용 충전기 얻으려고, 난장판 피웠는데 그때 얻었죠.
그전까지는 그냥 새집대로 태우고 다녔는데 이무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빠른 값은 있습니다. 예, 총보다 나. 특성 중에서 뭔가 새로운 무기를 얻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순 없죠. 아, 잠깐만. 다만 이게 아마 얻는 위치가 결국에 보관함이어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은 결국에 이거는 쓸 수 없는 무기긴 해요. 오래 살다 보면은 결국에 못 쓰게 된 무기. 야, 내 것도 빨리 다네. 내가 그동안 운이 좋았구나 그냥. 좀 아껴서 써야겠다. 갑자기 내 것도 확확 달지 않습니까 이거? 오래 쓸 줄 알았더니만 운이 좋아가지고 안 단 거였구나. 근데 지금 날씨가 개판이고 어두워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낫죠. 뭐 비 맞으면은 내구도가 빨리 가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어이 퉁퉁이요? 역해요? 어... 역해로 해볼까 다음에? 야 슬슬 안되겠다. 이거 내구도 점점 신경쓰이니까요 일단 4번 타자. 아껴 아껴. 야구방망이로 충분해. 긴동기 10렙이기 때문에 이 4번 타자로 충분해요. 야구바타로 충분합니다. 돼요? 굶어. 지금은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더 있을 장소가 아니다. 아니 저기서 뭐 저렇게 쏟아지나. 맞는가? 좋아요. 휴.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은 죽어서 먹어라. 응? 아무튼 좀만 더 버텨라. 좀비 좀 잡고 안전해지면 먹일게. 어우야야야 옆에서 튀어나온다. 쟤들 하단 공격하니까 근처로 가면 안 돼요? 하단 공격 당하면은 죽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하단 공격은 당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잠도 죽어서 자고 음식도 죽어서 먹어라.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아니 11시에 밤이야? 게다가 비까지 미친듯이 내려가지고 앞도 잘 안 보게 돼. 아이 자연 너무한데요. 야 일단 아 좀 쎄하니까 좀 이 날씨 좀 어떻게 날리고 가죠. 한 남자씩 플레이? 아이 아이 그냥 할래. 한 남자가 될 순 없지. 저렇게 바라니까 이거 그냥 부딪혀 보고 싶어지는데. 가자. 근처에 뿌려둔 어딨어? 근처에 뭐 뿌려놨을 거야. 위쪽에 있던가. 차량하고 TV 챙겨서 가면 돼요. 저기 있네. 이 TV 챙겨서 갑시다 보다. 아 맞다 발전기도 챙겨야 되긴 해. 새끼 발전기도 있네. 와 11시에 이렇게 어두운 날씨는 처음 보네요. 그렇죠 할게 많죠. 답은 야구 봤다. 들어와. 휴. 이만큼이나 잡았으니까 이제 좀 틈을 주지 않을까? 아 눈이 아프다? 이거는 못 참는데. 눈 아픈 거는 막아야죠. 그래 시청자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제가 데이를 위해 일단은 집으로 피신을 하도록 하죠. 눈 아프면은 집 가야지. 이거 차에 후딱 싣고요.
어차피 발전기 가져오는 김에 집으로 가서 약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프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못 참지. 여기 있네, 마침. 올라갑시다. 1층 있으면 아마 질병 걸릴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면 되는가? 오우야. 열어요. 열려라, 잠깐. 휴. 아마 좀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빈 곳으로 채워지는 걸 거예요. 좀비가 하도 많으면은 빈 곳으로 이제 좀비가 오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채워져요. 빈 공간에. 가슴. 이것도 교체를 해주고요. 다 나왔구만. 이거 좀비한테 물린 거 아닙니다. 허락할 필요 없어요. 좀비한테 물린 게 아니고 왜 상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처가 생겼어. 아무튼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냥. 좀비한테 물린 거랑 관련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집에서 살게 되면 어두우니까 전등 가져가야 되네. 전등 가져. 꽃화분 못 참지. 저런 게 원래 이게 원래 있었나? 이 귀여운 이 화분들, 미니 화분들이 이렇게까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생긴 것 같아. 야, 음료수 마셔. 배고프네. 자, 드디어 먹을 걸 준다. 먹어라. 음식은 안 주고 마실 것만 줬어, 근데. 그 다음에는 의류 1렙. 의류 1렙으로 하고. 약간 포도당 섭취했다고 해가지고 생각합시다. 이제 병원대 같은데 보면은 음식 안 먹고도 배부르거든요. 그뭐 꽂고 있으면은 링거 꽂고 있으면 배안 부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음료수로 대신 먹이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계속 맞고 있었거든요. 수시로. 거기서 포도당 섭취하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 잡시다.